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이버스쿨의 오프선생이에요. 자,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죠. 자,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. 자, 그림처럼 가에서 나까지 실로 한 바퀴를 감을 때 실의 길이의 최소값은 원기둥이 이렇게 있죠. 그죠? 근데 단 반지름은 3파이. 원기둥의 반지름 자, 여기서 여기까지가 3파이다. 그 얘기입니다. 여기 3파이. 자, 3파이. 그 다음에 높이는 8파이. 원기둥의 이 높이는 8파이가 되겠습니다. 8파이. 자, 근데 실을 감았는데 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?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감은 거야. 쭉 해서 뚜루룩 해서 이렇게. 감는데 이제 이거 타이트하게 감은 거다. 딱 감는데 이거를 뭐, 이렇게 느슨하게 감을 수도 있겠지. 위에서 이렇게 감을 수도 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저걸 밑으로 쭈르르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감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. 실의 길이가 다 틀릴 텐데, 그때 가장 짧은 길이가 뭐냐 그랬죠. 자, 그랬을 때 요거는 이 원기둥을 탁 펼쳐버려요. 전개도. 자, 그러면 이 뚜껑하고 아랫부분하고 있고 중간에 이게 쫙 이렇게 펼쳐지죠. 이제 몸통 이렇게. 자, 이렇게. 그래서 뚜껑 부분은 여기로 가고요. 밑에 밑바닥 저 밑에 있는 요 밑에 요거 있을 거 아니야. 그지? 얘는 이리로 가고 여기로 이제 칼로 쫙 잘라 가지고 쭉 펼치면 이렇게 되지, 옆에가. 자, 그러면 여기가 이제 3파이가 되는 거고.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8파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8파이가 됩니다. 8파이. 요 길이가 높이. 자,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? 그러면은 이 원의 둘레랑 똑같지. 자, 원주의 공식이 어떻게 되지? 자, 원주의 공식은 2πr이죠. 그렇죠? 2πr. 이게 3인데 내가 파이를, 3π라고 잘못 썼다. 요 문제에서 요거 지우자. 요거 높이 3. 이거 뭐야? 그래, 그냥 3이야, 3. 지금 이 색깔로 그냥 하지 뭐. 자, 요 색깔로 요거는 3이다, 3. 요 길이 3으로 했다, 3. 자, 그럼 반지름 요거 3으로 하자. 요거는 지워지지, 요거는. 자, 반지름 3. 그러면 2πr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π에다 곱하기 3이 얼마야? 6π가 되겠죠? 이 6π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바로 여기가 6π가 되는 거야, 6π. 여기서 여기까지가. 그 8파이가 더긴 건데 그림이 더 짧게 그려졌어. 뭐, 그거 관계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을 감았잖아. 그럼 실이 바로 여기가 지금 가라고 생각해보자. 여기가 가.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네. 가. 자, 여기가 가다.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냐. 그 밑에 쫙 내려온 여기가 나지. 그지? 난데. 실을 이렇게 감은 게 아니고 쭉 둘러서 감았잖아. 근데 쫙 펼쳐보면 실이 어떻게 되겠니? 응? 쭉 가고 이렇게 된 거랑 똑같지. 여기도 나란 말이에요. 여기도 나야. 여기도 나. 왜냐면 요거를 둥그렇게 감아봐.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걸 둥그스로 막 이렇게 감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응? 이렇게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여기가 붙도록 접어버리면 어떻게 돼? 이렇게 되지? 이렇게 그지? 이렇게 되잖아. 그러니까 요 끝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와서 붙어버리잖아. 그지? 그러니까 여기가 가가 되면 얘도 가고요. 여기가 나면 얘도 같은 나야.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뚫뚫뚫 말아버리면 여기 딱 붙어버리니까. 그렇지? 자, 그래서 그 실을 쭉 피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실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. 이렇게. 그럼 이게 직선으로 갈 때가 가장 짧겠죠? 이런 길이 실을 뭐 이렇게 감을 수도 있어. 근데 이런 건 기니까 안된 거야. 안 되고 직선으로 간 거, 요거. 자, 그러면 결국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요 문제가 되는 거죠. 그것만 딱 뽑아보면은 자, 여기는 6파이. 여긴 뭐가 돼? 8파이. 그러니까 직각대고요. 그렇죠? 직각대고. 그 다음 이 길이 X. 이게 바로 실의 길이 중에 가장 짧은 실의 길이가 되겠죠?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또 X제곱은 자 6파이 요거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이거 제곱. 그 다음에 8파이의 제곱. 그럼 이건 66이 36파이 제곱. 더하기 8, 8이 64파이 제곱. 빤한 거 아니냐? 이런 게 딱딱 떨어지게 나오니까. 100파이 제곱이죠? 이런 거 100파이 제곱.
자, x제곱이 100파이제곱이니까 x는 뭐야? 따라서 x는 10파이가 되겠죠. 10파이를 제곱해봐. 10은 100이 되고 파이는 파이 제곱 되니까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는 3.14 넣지 말고 그냥 10파이. 이 단위가 이제 센치였다 그러면 그냥 센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답은 실의 최소 길이는 얼마야? 그렇죠. 10파이 센치가 되겠다. 이렇게 되겠죠? 이런 거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잘 외워두세요. 자, 여러분 수고했어요. 안녕히 계세요.